취임 축하 그 예방 차원을 온 것이고요.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 질문을 걸어 잠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직 안정에 대한 그 검찰 내부, 뭐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요구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고려 요소로 삼아야 된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원 교수,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네. 자, 어제 일요일 날 이례적으로 네. 검찰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 발표인데 네. 예상보다는 소폭 인사였고요. 맞아요. 또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 했다는 그 시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검찰 인사가 발표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허 참 이런 네.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건가요? 딱 두 음절이었죠. 네. 허 참. 그렇죠. 방송인의 이름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원로 방송인의 이름이 아니고 네. 탄식이죠. 탄식. 네. 허허 참 하는 탄식이었는데 네. 여기서 바로 따라 붙는 말이 오늘 조간신문 보시면 패싱.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도 검찰 인사에서 패싱됐다. 네. 원래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총장도 만났고 네. 인사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고 네. 경청하겠다. 법에 네. 있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협력 관계가 이뤄질 것이다. 두 사람의 오랜 인연도 거론이 됐고 네. 그런데 어제 일요일에 속보로 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나와서 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오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내용은 이제 분석하겠습니다만 지난 1년 반 동안 한 세 차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임이고 네. 한 두세 자리가 좀 눈에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검찰총장은 사전 통보받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언론 보도를 보고 탄식을 내뱉게 된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요. 이 검찰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두 번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류가 있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었죠. 앞으로 인사를 윤석열 총장과 협의하실 건가요? 총장과 장관의 사이, 장관과 총장의 네. 사이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적인 권한과 책임 관계고요. 총장이 실제 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를 함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총장의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그냥 의견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법률에 법률에서 법률에는 협의하라고 의견을 들어라고 돼요. 네, 그렇게. 법률에 따라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말씀이세요?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이 첫 취임한 다음 날 네. 인사차 박 장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네. 지난 5일 사진이군요. 그렇죠. 지난 5일 금요일 날 만났던 그 사진이군요. 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인데요. 사실 이 만나기 전 2일 날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인사 원칙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사진의 날짜인 5일에 답을 했습니다. 발표 전에 인사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어제 일요일 날 이례적으로 발표가 났던 인사안은 어떤 통보 없이 갔다. 사실상은 2분 전에 통보가 갔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글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허참이라고 네. 탄식을 뱉었다는 말이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이 처음에 예 제시했던 인사 원칙 요구가 전혀 무시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눈을 감고 계시네요. 윤석열 총장이. 사진이 그렇게 찍힌 것이고요. 예.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게 아주 현장 분위기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하라. 뭐 이렇게 검찰개혁을 하라 했지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인사 문제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말은 레토릭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또 박범계 장관도 협의하겠다. 그러나 이게 다 쇼가 돼버렸어요. 네. 지금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통과 협의 이게 다 빈말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네.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사람만 바꿨지 뭐가 바뀌었냐. 사실은 취임 갈등이라고 하는 게 추미애 장관 때문이라고 뭐 여야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그 윗선에 의지가 없었으면 추임 갈등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박범계 장관의 이 행위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리고 현재의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갈등은 장관 하나 바뀐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박 장관이 지난 2일에 취임했을 그 다음 날 아까 의자에 앉아서 만나기 사흘 전이죠. 그때 세 가지 안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무시를 당했다는 건데 장기빈 변호사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실제로 뭐 대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인사안이 발표되기 한 1시간 전쯤에 기자들에게 알려졌고 본인들에게는 1시 30분경에 실질적으로 인사안이 나오기 거의 직전 한 2분 전쯤에 확정 아니면 본인들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자 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통보하는 형식으로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한 5개월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를 굉장히 소폭으로 사실상 원포인트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 대폭 검찰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하. 그리고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은 이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굉장히 많은 부분 좌우해서는 또 왜냐하면 한번 인사가 나면 한 2년 정도는 이 한 직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전후 사정을 좀 고려했을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네. 윤석열 총장을 패싱했다라기보다는 관련 규정에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아하.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실상 매우 소폭의 인사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소폭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